안녕하세요. 시스는 김은교입니다. 오늘은 마법 그림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마법 그림책이에요. 왜 책 제목이 마법이고 그림책일까요?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책이겠죠. 근데 마법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법 그러면은 돌멩이로 새를 만들어서 날린다든지, 잎사귀로 물고기가 뭐 이렇게 수영치도록 헤엄치도록 만든다든지, 이것만이 마법일까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마법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하는, 진짜 인간으로 변하는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마법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법 그림책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을 만든 곳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법 학교가 아닐까요? 마법 그림책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곳을 가본 곳은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근데 2012년에 생겼대요. 저는 잘 모르고 여수의 트립티라는 곳을 갔어요. 카페였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였어요. 이렇게 주택가 안에 있는 카페였는데, 거기서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4년 전에 한 열댓 번의 인문학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강의가 끝나고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날 오셨던 20명 또는 30명의 청중 중에 굉장히 그 열댓 번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지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삶을 지내셨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강의를, 여러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삶이, 자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시는 공간을 보았습니다. 그 건물 가까운 곳에 여러 일터가 있었는데요. 가령 김치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 공장에서 사회적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또 김치, 여러 김치를 만드셨어요. 여수 갓김치 아세요? 혹시? 여수 갓김치. 거기 여수 갓김치, 갓김치도 만들고요.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는데, 그 김치를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분들이 김치를 만들고 또 여수 시장에서 판매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요. 또 빵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수세미 이런 거, 양초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가까운 곳에는 작년에 2016년부터는 음식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서 또 그 재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훈련들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거기서 계신 분들은 참 너무 힘들고 아주 피곤하고, 어떨 땐 서로 막 도망가고 싶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었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강연하러 여수의 트립티에 갔는데, 그 트립티 테이블 위에 못 보던 책들이 쭉 있는 거예요. 아트지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렇게 작은 책, 큰 책,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펼쳤더니,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리고 글씨가 있는 책이었어요. 이게 무슨 책일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을까? 출판사 보니까 그냥 징검다리라고 써 있고 가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물건인 거예요. 어떤 이런 책이 있었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그림 동화는요, 여러 가지 그림 동화가 있거든요.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도 있고, 그 다음에 권종생 선생님이 쓰신 그 대단한 역작이죠. 강아지 똥이라는 작품이 있죠. 약간 그런 정도의 저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제가 13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달라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걸 트립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삶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책을 한 사람이 열 권씩 이렇게 제작했다는 거예요. 열 권씩 제작해서 본인들만 갖고 있는데 아, 김 선생님이 달라고 하니까 약간 곤란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게 막 돈을 좀 드리면서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곤정생의 강아지 똥이, 그냥 강아지 똥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똥인데 거기에서 민들레 씨앗이 해가지고 똥이 그거 민들레를 피어내고 거기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어느 하나 버리는 것이 없다는 귀한 메시지가 강아지 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현실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강아지 똥처럼 빈천한 인생인지 모르지만 이분 한 분 한 분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 또 민들레꽃에서 나비들이 부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느꼈습니다.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몇 가지 작품을 읽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내 삶의 전부라고 체리라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시던 분인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셨죠.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철없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지만 둘 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시켰습니다. 남자는 아이를 지우랍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뱃속 아기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천사가 여자에게 왔습니다. 너무나도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비록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아빠도 이쁜 아기가 응행 응행 하고 우는 순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눈물이 났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아기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던 엄마와 아빠는 돈이라는 큰 벽 앞에 좌절을 하고 맙니다. 하루빨리 돈을 벌고 싶었던 엄마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나마 쉽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매일 술을 먹어서 몸은 힘들지만 아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을 느끼는 엄마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오는 엄마는 아기가 천사같이 자는 모습에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아기는 엄마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는 낙입니다. 하지만 파란만장한 엄마의 삶에 더 큰 시련이 닥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큰 빚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돼요. 주위에서 보아왔던 그런 일을 이젠 엄마가 하게 돼요. 몸이 더러워질수록 엄마는 아기를 보러 갈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빨리 그만두려면 그 많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젠 지쳐가고 힘이 들어요. 내일이 오지 않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엄마는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요. 살기로, 살아남아 아기를 지켜주기로, 그리고 도움을 청해요. 많이 망설여지지만 도움을 청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트리티로 간 것 같아요. 이제 트리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바뀌고 나서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뜨는 해를 봐요. 지금은 아침에 출근이란 걸 하거든요. 받은 월급은 그 전과 비교도 안 되게 적어요. 그래서 불행하냐고요? 아니요, 행복해요. 적은 돈이지만 아기 앞으로 적금도 넣었어요. 이 돈은 나쁘게 번 돈이 아닌 엄마가 처음으로 일이란 걸 해서 번 돈이기에 이제껏 사준 어떤 장난감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그때는 떳떳하게 말해줄 거예요. 엄마가 우리 아기를 위해 주는 선물이야. 천사 같은 우리 아기와 살날을 꿈꾸며. 이런 그 부산에서 태어나신 체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트리트에서 여러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당을 해요. 여수에 가시면 꼭 그 식당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촐하고 맛있는데 거기요 잡채밥하고요 그 비빔밥 같은 게 아주 맛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 우리랑 좀 다른 분이 계셨어요. 필리핀 여자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에일리라는 분이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희망 에일리라는 필리핀 여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모셔서 읽겠습니다. 별명이 필댁이래요. 필댁. 필리핀 댁이라고 해서 필리핀에서 왔어요. 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어요. 나는 선생님은 나를 필리핀 댁 필댁이라고 불러요. 내가 필리핀에서 왔다고요. 10년 전 필리핀 사마르에서 왔어요. 사마르는 인구도 많지만 코코넛, 망고, 바나나도 많아요. 집 마당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따기만 하면 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어요. 나무를 타며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았지요. 산에 가면 파인애플도 많았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고 맛도 없어요. 다시 가고 싶은 내 고향입니다. 19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여수까지 왔어요. 이미 남편은 세 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없고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나를 대했지요. 몇 번이나 집을 나왔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할머니한테 맡겨두고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쉼터에 살고 있어요. 앞날을 모르지만 여기서는 마음은 편해요. 맞지도 않고 잔소리도 없어요. 코리아에서 아이를 얻었지만 난 잃은 것이 아주 많아요. 필리핀 학교라는 이제 자기가 졸업했던 대학교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필리핀 학교. 저는 필리핀에서 대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이라고 한대요. 대학을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 다니며 기도도 해주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학교 졸업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무료로 학교에 다녔어요. 필리핀에서는 학교 다닐 때는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와요. 간식으로는 아보카도와 우유와 설탕을 넣고 갈아서 마셨어요. 공부는 무료로 가르쳐 주어서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지요. 후회되고 후회되어요. 하지만 이곳에 생각 없이 온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러나 내 나이 34살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먼저 한국말 잘해서 다시 공부해야겠어요. 아이 셋 데리고 살려면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글쓰기 선생님은 기침하는 것부터 고쳐서 건강해지라고 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엄마, 나도 엄마입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난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날 키워주지 않았어도 난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날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도 난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니까요. 나도 엄마가 되었어요. 이 책은요 참 중요한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기도 하고요. 정말 마법의 책이죠. 가야트리 스피박이라는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가야트리 스피박은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학대를 받는 거예요. 정말 그 시바지로 자기 나이 많지 아이를 낳은 막 20명 30명을 낳는 겁니다. 이런 시바지 여성들도 많이 받고 돌에 맞는 여자들 그리고 또 불에 태워져 죽어가는 인도 여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표현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벌탄이라고 했습니다. 서벌탄 하위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서벌턴 cannot speak. 서벌턴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겼죠. 그래서 여러 연구서를 통해서 그 서벌턴들의 이야기를 글로 대신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서벌턴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책을 만들어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트리 스피박은 우리 한국의 이야기들도 영어로 이렇게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겪었던 여성들의 아픔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었죠. 이 작업은요, 이 하위에 있는 서벌턴 이분들의 그 가능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cannot speak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줬던 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우리 이명성 수필가 그리고 또 그림책을 지도했던 오치근 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강연했던 수많은 강연자들 그리고 이한우 선생님, 우희종 선생님, 그리고 박상미 선생님, 김순현 목사님 이러한 분들이 서벌턴 자신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대신 전했던 대언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외국 작품만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책이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법이란 것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마법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요. 그런데 그림책은요 우리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 그 어린 왕자 책에는 수많은 놀라운 경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탄생 80주년이고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는 곤정생 선생님이 쓰셨던 강아지똥 몽실언니도 그 기적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버려진 똥이지만 그것을 다 쓸모가 있게끔 거기서 민들레를 피워내고 그리고 또 나비가 자라는 그런 놀라운 마법의 책이 아니겠습니까? 몽실언니뿐만 아니라 그 강아지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것도 쓸모있게 만드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모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준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마법의 그림책 이 마법의 그림책이야말로 마법이라는 의미도 그것이 인간이 참인간으로 바뀐다는 그 마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 마법처럼 인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양식으로 봤을 때도 그림책으로 봤을 때도 생텍쥐페리나 우리 곤정성 선생님의 책과 더불어서 귀하게 기억될 만한 기억해야 할 만한 종교로운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